핵은 왜 쏴? 미국은 그걸 알아야 돼. 김정은이가. 김정은은 그걸 알아야 돼. 야, 세계에 미국은 중국, 러시아도 미국한테 건드리지도 못해. 이 쩔쩔맨 국가들인데 미국한테 앞에서 아니 호랑이 앞에서 생쥐새끼 홀딱홀딱 거린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어? 어? 그렇죠. 호랑이 앞에 생쥐야. 북한은. 예. 이야 정말. 근데 오늘은 이 네가 자꾸 앞질러 말하지 말아. 알았어. 말 안 할게. 하고 질문할 것만 딱 하라. 알았어. 미안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버지 오늘 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벌써 예. 한 야 일주가 뭐 금방 뭐, 가죠. 언제 가는지 뭐 야 참 예. 빨리도 가네. 예,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는 나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만큼 빨리 늙는다는 소리죠. 늙는 게 싫으시죠? 어? 늙는 게 싫으시죠? 그럼 늙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근데 나 오래 살고 나이는 아버지 숫자에 불과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매일매일 즐겁게 사시자고요. 예. 저번 주 영상 나가고 나서 아버지 댓글 많이 보셨죠? 댓글 많이 봤어. 북한과 미국이 선을 잡아야 된다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댓글이 천 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나도 몰랐던 점이 그렇죠. 많이 배웠어. 맞아요. 오늘은 또 이어서 그때 못한 거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중국이 핵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줬는데 미국과 손 잡는 날에는 중국이 이제 혈압이 튄다 이 얘기까지 하셨어요. 야, 그 이야기는 마저 하자. 예, 네, 그렇죠. 전번에 시간이 없어서 말 네. 이야기 못했는데. 예. 네. 아, 내가 이 첫째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손을 잡으라고 했지. 예. 네. 이걸 알아야 돼. 예. 네. 응? 트럼프 대통령 때는 트럼프는 딱 조건 있는 대화를 내밀었어. 예. 핵을 무조건 없애는 대화 담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예.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회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조건은 없는 회담을 제의했다 그거야. 예.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조건 없이. 그럼 김정은 이 선을 바이든하고 만나봐야 돼. 만나서 바이든 목적은 뭐인가? 한번 만나서 김정은이 네가 원하는 건 뭐고 네 소원이 뭐인가?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아서 그러냐?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또 미국의 소감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이거 핵까지만 안 돼. 이건 국제법 위반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거 핵으로 조건 없는 대화를 만나자는 거 한데 조건 없이 이걸 지금 뿌리치고 있다고요. 일방적으로. 근데 김정은이 잘 알아야 돼. 김정은이 이제 이러다 위험해. 진짜 위험해. 김정은이 이제 이렇게 깝치다가는 미국한테 줘 맞아. 맞아 주고. 첫째, 미국이 때려 죽여. 때려 죽인다는 거는 북한을 폭파해 버린다. 폭파해. 그죠?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미국이 죽이는 방법이니 하나는 거저 뭐 온몸을 다 때려. 산사조각 없이 북한 땅 뭐 평양 신우주 총진 뭐 할 것 없이 거저 이 머리 다 때려 아예 부숴버려. 시체도 없게끔.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딱 김정은 심장 하나만 겨누고 빗으로 꽂아버릴 수 있어. 다른 거 필요 없어. 폭격도 없어. 김정은이 심장 빗으로 꺼는 죽음이. 그 다음에 굶겨 죽이는 죽여. 지금보다 더 굶으면 어떡해, 아버지. 이 미국이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야, 이렇게. 지금 미국이 돈줄을 죽이서 돈이라는 거는 미국의 돈이라는 거니 그 어느 나라, 이 지구상에 200개 나라에 피와 같은 돈이야. 그쵸. 혈액과 같지. 이 미국에 달러 없으면은 어디 거래도 할 수 없으며 자기네께 중요한 물건들을 달러 없으면 사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딱 김정은의 숨통을 쥐고 있지. 너 그저 조금 더 말 안 믿으면은
먹 절려서 저 굶겨 죽인다. 예전에 한번 선제 타격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 있었지. 그때 마음 먹은 게 뭐 나중에 못 하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이 먹을 전화 굶겨 죽이는 게 이건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해. 그리고 아 북한 인민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어. 북한 인민들한테도 맞아 죽을 수. 그럼 그 위험성이 있어. 가장 높아 그것도 북한의 인민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도 감지해야 돼. 이 그다음에 진짜 이거 위험한 거야. 옆에 나라, 옆에 나라. 중국? 중국.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을 때리지 않아. 일본도 때리려고는 하진 않아. 그런데 중국이 진짜 북한이 위험한 건 중국이야. 입장이 콜 맞대고 입술을 맞대고 피부를 맞대고 있는 중국이 더 위험해. 김정은이가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 알겠지요. 지 할아버지가 천년의 족이라고 했다. 글쎄 말. 그런데 그 천년의 족이라고 할아버지 뿐이야?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아는 알긴 알겠지. 그렇죠. 아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중국이 왜 위험한가? 중국이 하는 짓거리를 봐라. 세계. 뭐 1대1로로 1대1로 그걸 한다면서 세계 아프리카 뭐 자정을 째는 힘이 약하고 못 사는 나라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돈을 빌려주고 그 돈 가지고서 그 돈은 중국 인민들 중국 노동자들 살게 해줘. 노동자들이 다 가서 일해줘. 그 빌려준 돈 중국으로 다시 다 회수해가. 그리고 그 돈을 안 낼 때는 항구를 빼앗는다. 뭐 비행장을 빼앗는다. 협박하는구나. 깡패네. 뭐 50년, 100년이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요. 세상에서 나쁜 놈들. 중국이 이렇게 더럽고 뭐 이 치사한 나라야. 북한이 중국이 지금이 북한을 안 도와주는 목적이 뭐니? 내가 전번에도 말해서 더 말 안 하겠는데 중국은 마지막엔 김정은이가 정 위험하고 정 힘이 없어서 죽어갈 때는 북한의 계획은 뭐 중국의 계획은 뭔가 북한을 먹어치는 거야. 안 되지 아버지. 난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 중국이 중국 하는 짓거리를 보면 지금 뭐 북한하고 뭐 형제의 국가에 뭐야 하는데 실제 중국의 목적은 북한을 먹어치는 거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먹은 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영토가 없고 인구가 없어서가 아니야. 근데 중국이 북한을 노리는 목적은 딱 두 가지로 봐 나는. 뭐야? 북한 중국이 뭐 영토를 노리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평북도 자강될 때 군수공장을 노리는 것도 아니야. 인구를 노리는 것도 아니야. 첫째, 북한의 지하 자원, 무진장한 지하 자원을 넣어. 개발되지 못한 것. 북한에는 아직도 탐지 기술이 없어서 탐지 못한 지역이 수없이 많아. 북한의 이제 새로운 이 광물이, 새로운 자원이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몰라. 세상에. 그게 있구나, 이제 보니까. 중국은, 이건 내 생각이야. 중국이 이거니 자원을 노리고 그다음엔 동해를 차지하는 거야. 동해바다. 동해바다. 동해바다도 이 원산, 흥남, 그다음에 신포, 김체 이 네 개 항을 차지하려고 해. 한 몇 년 전에 이 거의 북한을 세계 열강들 소위서 너나 먹자고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소위서 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제안을 중국 놈들이 낸 거야. 중국이. 나쁜 놈들, 야. 그러니까 전에 혼자는 다 못 먹었고, 그러니까 러시아, 열강들끼리 목작인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도 또 북한을 좀 탐내는 게 있어.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왜 북한을 탐내는, 러시아도 항구야. 청진항하고 나진항이야. 근데 러시아는 그 블라디보스토. 거기 항구가 있는데, 거기 동해안의 맨 마지막 항이야. 남쪽으로 내리면서. 근데 그 항구는 겨울에 얼어서 얼음이 뭐 몇 미터씩 온대. 그래서 항구를 운영을 못 한대. 그러나 청진항이나 라진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아. 사시상철, 1년 12달 사시상철 운영할 수 있는 게 청진항은 라진항이야.
그래서 러시아는 라진항하고 통진항을만 노리고 노리고 중국은 왜 그런가? 동해 바다 지하 자원을 노리고. 아, 우리 북한이 지하 자원을 노리고 중국은 동해라는 게 우리나라 소야. 예. 이 태평양 인도양 낚기가 정말 힘들어. 중국이 동남아로 해서 인도, 필리핀, 베트남, 대만, 대한민국, 일본을 해서 뺑 돌려 쌌기 때문에 진짜 태평양 인도양으로 낚기가 좀 힘들어. 근데 태평양을 낚시하기면은 북한의 원산항이나 함흥항, 저 신폭진태항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걸쳐야 되는구나. 그것만 장악하게 되면 태평양항으로 쫙 나갈 수, 진출할 수 있지. 그래서 중국이 난 노린 목적은 그래서 중국은 항상 북한을 도와준 척 하지만 그 머릿속에는 승려의 속심을 가지고 있어. 언제면 저 김정일을 냉큼 잡아먹을 것인가? 냉큼 삼켜먹을 것인가? 북한 땅. 시 떨린다. 세상에. 난 그래서. 그럼 미국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은 어땠어요? 난 그게 궁금해요. 미국은 거기 동절 안 했을 거예요. 동절 안 하지. 당연히. 그럼 미국이 동절 와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네요. 갔다 남북으로 갈려줬는데 북한 땅. 이 멸강들 소위서 산시사박 다 찢어먹으면 오케이 돼. 먹는 건 우리 하나 아니야. 대한민국. 북한이 또 흩어지잖아요. 또 찢어져 북한이란 땅이. 너무 가슴 북한이란 땅이 결국은 세계 나라로 또 찢어져. 러시아 가지고 중국 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가지겠는지 미국이 가지겠는지 모르겠어. 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선택 잘해야 되겠네요 아버지. 김정은이 선택 잘해야 돼. 진짜. 이런. 그래서 김정은이 알겠는데? 중국을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뭐 형제 혈맹이요 뭐요. 이건 그러니까 진짜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그 지도부가 그 기득권층들 지도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을 대상해야 돼. 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네 아버지. 나는 그래서 그를 빠치고는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손잡으라. 그래요. 아니 등에 업으려면은 호랑이를 업어야지. 그렇지. 저 중국에서 시라소니 같은 거는 업은 뭐라 가서. 그러니까요. 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저게 공산주의. 이 세계인데 김일성이 똥하고 김정일이 똥하고 김정은이 똥하고 이 세계 똥인데 이 세계 똥이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고 냄새도 같고 딱 같대. 3대째 내려오면서 한 80년 거의 되었는데 80년 동안 할아버지 쌈똥, 아버지 쌈똥, 손주 쌈똥이 딱 같아. 그렇죠. 냄새, 색깔. 그 어디 가겠어요? 그다음에 생김새. 근데 여기서 다른 건 크기는 조금 달라. 할아버지 똥 이만하면 아버지 똥 요만하고 이제 김정은이 똥은 요만해. 한 숟갈이나 되겠는지. 다르다면 똥 그 양만 달라진 거지. 냄새, 색깔, 모양, 생김새도 딱 같아. 이거 다 치워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똥 다 치우라. 그리고 좀 김정은 좀 새로운 똥 좀 싸보라.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똥 70년 동안 그 해봤던 뭘 차려진 게 뭐 있어. 나라는 이 점점 이 가난 속으로 이 고지로 꼰도 박히고 그러니까요. 인민은 먹지 못해 굶어 죽어나가는데 좀 정치를 바꾸라 그거야. 내 말은 정치를 바꾸라 그거야. 그러게요. 나는 아버지 말에 100% 공감이 가요. 그래? 예. 너도? 아니 봐봐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방송했던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독재자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갈 수 있는 그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등서평의를 북한 저기 조선족 분들이 중국 분들이 더 칭송한다면서 같은 원리잖아요. 아버지. 그렇지.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 그래서 미국은이 미국은이 내가 지금 가만 보면이 미국은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침략한 그 없더라고. 싸움 잘못할 때 미국이 들어가서 때리고 죽이고 없애고 그다음 종전된 데면 미국은 다시 다 철수하더만. 미국은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다 철. 그 나라를 점령하지를 않더라고. 그렇죠. 그러나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하는 행세를 보게 되면 김정은 위험해. 딱
리드 라인이라는 거 목줄을 딱 치고 있어 지금. 미국이. 이 목줄만 넘어라. 죽어 너. 그저 단방에 그저 때려 죽이 같다는 거야. 아, 무섭다. 이? 미국은이. 그러니 ICBM 하고 그다음 SLBM. ICLBM은 하늘로 ICBM? 공, 하늘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고, 그다음엔 SLBM 바닷속으로 잠수함이 쏘는 거야. 이 두 개만 너 그거 성공할 때는 너 그거 할 때는 죽인다. 그러니까. 미군 딱 요거 목줄 딱 그어 놔서 그래서 북한이 지금이 7,000km, 5,000km 이상 나간 미사일을 못 쏘는 거야. 그거 7,000km만 넘어가면 미국 가차없이 때려. 죽여. 그렇게 미국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잠수함만 완공하라. 이 두 개. 잠수함하고 요것만 완공하라. 너 그래서 그때는 죽인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장 단거리 핵실험만 하디. ICBM. 장거리. 뭐 7,000km, 1만 km 이상은 아직 실험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요거를 옥을 때는 가차없이 때려 주게. 그러니까니 김정은이 내가 하는 말이 뭐야? 저 중국의 시라선이 동여본 시라선이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둔둔한 호랑이를 업으라. 업을 바에는 옛날부터 그렇잖아. 옛날에도 모숨을 해도 지주진 모숨을 하라고 해서. 아버지 말 잘라서 죄송해요. 하라. 친할머니가 있잖아요. 일본 순사 그 일본 일제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친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같은 모습이라도 큰 지주친 모습은 함부로 못 대했대요. 먹기도 잘 먹고 살기도 잘 살고 그리고 그 모습들이 그렇게 이쁘게 하고 다녔대요. 그 정의 그 지주의 얼굴이 있어가지고 난 친할머니가 말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좀 힘세고 덜 많고 잘 사느니 그런 사람을 등에 업어야지. 저거 겨우 중국이라나 우리만큼도 못 사나 사실. 그런 거 중국이나 등에 업고 뭐라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정말 자기 입으로 북한 주민을 뭐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솔직히 세뇌돼서 살면서 아버지 수령님 인민의 오보이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 자기 입으로 내뱉는 그 자기 백성을 지키려면 현명한 선택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아버지. 그래서 미국인 지금 회담을 조건 없는 회담 이걸 하라 그거야. 맞아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고 난 미국을 등에 업어서 가서 등에 업고 정치를 바꾸라. 정치를 바꾸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하는 정치는 인민을 굶게 죽인 정치, 인민을 억압하는 정치, 자유 없는 정치, 그 다음엔 나라를 고지로 만든 정치밖에 하는 게 있어? 없지. 뭐가 있어요? 정치를 바꿔 가지고 인민이 잘 살고 행복한 정치. 맞아요. 그다음에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정치, 그다음에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치, 그다음에 군사를 강화시키는 정치. 그런데 여기서 핵은 버려야 돼. 핵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국제질서 말이야. 그 핵 뭐라는 게 뭘 뭐란다는 게. 부잘난 핵을. 개성이 이렇게만 하면은 나는 김정은이 독재해도 난 찬성하가서. 살리는 독재면은. 독재가 문제가 아니야. 정치는 독재자가 문제가 아니라 독재자라도 정치를 어떤 정치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인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죠. 즐겁게 해주고 인민한테 자유를 주는 정치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경제 발전하는 정치 그다음에는 이 나라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사시면서 느낀 거를 또 여러분들과 나눈 거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또 배우는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정말 정치를 바꿔서 주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